중종 39년 상주 목사 신잠은 문경시 산북면에 근암서당을 건립했다. 이후 지방유림의 공의로 홍원충과 이덕형 선생의 학문화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사당을 건립하고 근암서원이라 하였다. 이후 1693년 김홍민과 홍여화 선생을 추가 배향하였다. 현종 10년에 근암서당이 근암서원으로 정식적으로 승격이 되었으며 정조 10년에 이구, 이만부, 권상일 선생을 재차 추가 배향하여 모두 7연의 선현을 모시고 있다. 이러한 근암서원 소장 유물은 지난 2006년 1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77호로 지정되었다. 서원에 배향된 인물 중 목재 홍여화, 우암 홍원충, 청대 권상일의 문집 목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청대 권상일의 교지, 첩지, 영지가 70여 점 있다. 이 외에 청대 선생이 평생을 수집한 서책과 기록물이 많이 있으며 이 중 퇴계 선생 친필, 청대 문집, 어제어필 등은 매우 귀한 사료라 할 수 있다. 이 중 일부는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으며 문집류 등은 청대 선생의 후손들이 보관하고 있다. 중종 39년 상주 목사 신잠은 문경시 산북면에 근암서당을 건립했다. 이후 지방유림의 공의로 홍원충과 이덕형 선생의 학문화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사당을 건립하고 근암서원이라 하였다. 이후 1693년 김홍민과 홍여화 선생을 추가 배향하였다. 현종 10년에 근암서당이 근암서원으로 정식적으로 승격이 되었으며 정조 10년에 이구, 이만부, 권상일 선생을 재차 추가 배향하여 모두 7연의 선현을 모시고 있다. 이러한 근암서원 소장 유물은 지난 2006년 1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77호로 지정되었다. 서원에 배향된 인물 중 목재 홍여화, 우암 홍원충, 청대 권상일의 문집 목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청대 권상일의 교지, 첩지, 영지가 70여 점 있다. 이 외에 청대 선생이 평생을 수집한 서책과 기록물이 많이 있으며 이 중 퇴계 선생 친필, 청대 문집, 어제어필 등은 매우 귀한 사료라 할 수 있다. 이 중 일부는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으며 문집류 등은 청대 선생의 후손들이 보관하고 있다.
중종 39년 상주 목사 신잠은 문경시 산북면에 근암서당을 건립했다. 이후 지방유림의 공의로 홍원중과 이덕형 선생의 학문화 덕행을 추모하기 위하여 사당을 건립하고 근암서원이라 하였다. 이후 1693년 김홍민과 홍여화 선생을 추가 배향하였다. 현종 10년에 근암서당이 근암서원으로 정식적으로 승격이 되었으며 정조 10년에 이구, 이만부, 권상일 선생을 재차 추가 배향하여 모두 7연의 선현을 모시고 있다. 이러한 근암서원 소장 유물은 지난 2006년 1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377호로 지정되었다. 서원에 배향된 인물 중 목재 홍여하, 우암 홍어중, 청대 권상일의 문집 목판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청대 권상일의 교지, 첩지, 영지가 70여 점 있다. 이 외에 청대 선생이 평생을 수집한 서책과 기록물이 많이 있으며 이 중 퇴계 선생 친필, 청대 문집, 어제어필 등은 매우 귀한 사료라 할 수 있다. 이 중 일부는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되어 있으며 문집류 등은 청대 선생의 후손들이 보관하고 있다.